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은 그 스케일링이라는 걸 하면은 소자가 작아지면서 더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퍼포먼스도 좋아진다. 그래서 왜 퍼포먼스가 좋아지는지는 계속 설명을 했어. 드레인 커런트가 커지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야. 드라이브 커런트가 커지면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디바이스를 작게 만들면, 랭스를 줄여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거가 이제 직접도를 늘리고 퍼포먼스도 좋아지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돈을 갖다 코스트를 갖다가 줄여주게 된단 말이지. 코스트를 줄여주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개를 만드는데 드는 돈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 이게 좀잘안 보이는데, 이게 잘안 보이는데, 트랜지스터 한 개를 만들 때의 가격은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작게 만들기가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고, 또 웨이퍼 사이즈가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트랜지스터 한 개를 만드는데 든 돈, 트랜지스터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지. 밀리미터당 달러는 많이 들어가지만 면적당 트랜지스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트랜지스터 한 개를 만드는 비용은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추세를 보여주면, 이게 추세를 보여주면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 트랜지스터 한 개를 만들 때 드는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는 거야. 사이즈를 작게 하고 웨이퍼 사이즈를 크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싸게 만드니까 돈을 더벌수 있었던 거란 말이지. 그게 이제 이게 이 산업이 지탱되는 원리였단 말이야. 더 많이 더 싸게 만드니까 더 사람들은, 소비자 만족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벌수 있게 됐고.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야. 스케일링 자체라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 R&D 많이 들어가고, 뭐 내가 계속 전해드리겠지만, 뭐 EUV, 지금 이제 EUV 리소그라피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EUV 리소그라피 머신이 지금 하나에 한대 1600억 원 정도 된다고. 한대 1600억 원, 이게 2000억이 넘어갈까 앞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액수냐면, 여러분들 그 흔하게 우리가 상장 기업들, 뭐 철강 회사들 중에 뭐 큰데 말고 동국제강 뭐이 정도 회사들, 그게 한 3천억 원 된다고. 회사 자체가 다 전체가 다 시가총액 이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요건 두대 있으면 이거 넘어가는 거란 말이지. 그 정도 수준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이 추세를 따라가기 어렵게 되는 거야. 싸게 만들기 어렵게 돼서 실제로 이렇게 점점점 싸게 하다가 R&D 비용도 올라가고 이렇게 다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돈을 더벌수 있다라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지. 자, 이거 이제 이전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시모스라는 것은 엔모스와 피모스를 두 개를 써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피모스와 엔모스를 두 개를 써가지고 여기다 이름, 이거 가장 간단한 인버터를 했지. 인버터 1라운드 0라운드 0라운드 1라운드단 말이지. 이것도 이거는 인버터는 인버터야. 근데 이렇게 엔모스만 갖고도 만들 수 있어. 여기다 레지스터를 달면 된다고. 그럼 여기도 1 넣으면 0 나오고 0 넣으면 1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엔모스만 가지고 인버터를 만들 때, 이건 CMOS 테크놀로지, CMOS가 아니고 엔모스만 가지고 이런 회로를 만들 때는, 봐봐, 1 넣었을 때는 이게 턴 온되기 때문에 켜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켜지니까 얘가 여기랑 닿았으니까 여긴 0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여긴 저항이 크고, 여기다 0을 넣으면 얘는 닫힌단 말이지. 닫히니까 얘는 이쪽이랑 이어지니까 여기는 1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1 넘 0 나오고 0넘1 나오는 거 똑같아. 비슷하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보면은, 여기다가 1 넣었다 그럼 여기 온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랑 연결돼서 0이 되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전기가 이렇게 통하게 된단 말이야. 전기가 이렇게 통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가 열려버리면서. 그렇게, 그래서 파워 컨섬션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야. CMOS 대비해서. CMOS는 여기가 열리면 여기가 꺼지고, 여기가 열리면 여기가 꺼지고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VDD랑 여기랑 전기가 통할 일이 없다고. 하나 꺼지고 하나 켜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굉장히 아끼는 기술이란 말이지. 그래서 CMOS를 갖다가 로직으로 기본적으로 쓰게 됐단 말이야.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링이라는 게 점점 어려워져. 점점 어려워져.
그래서 가장 먼저 어려워졌던 게 게이트 옥사이드 thickness를 줄이는 거라 그랬지. MOS 트랜지스터. MOS 트랜지스터에서 자, MOS에서 MOS에서 옥사이드 thickness 이게 게이트라고 했잖아. 게이트 스택인데 이게 게이트 옥사이드 thickness도 따라서 줄여줘야 한단 말이야. 이게 같이 발전하는 이게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얘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얼마큼 얘가 지금 현재 얼마큼 돼 있냐? 지금 현재 이게 지금 1나노미터 이하야. 실제로는 5옹스트롬 이 정도가 돼야 돼. 5옹스트롬.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우리가 실리콘 옥사이드의 분자 크기를 갖다 3에서 5옹스트롬이라고 한다고. 그럼 한두 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한두 개가 있어야 한단 말이지. 오토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 한두 개를 이렇게 쭉 깔아간다는 얘기인데. 응?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티크니스, 그리고 또 그렇게 얇으면 또 여기 리퀴즈도 많이 흐른다고. 이게 옥사이드에서 역할을, 다이렉트릭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제 리퀴즈가 줄줄 흐른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이케이로 가야 한다고 이미 갔지. 하이케이. 헬픈 옥사이드를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이렉트릭 두께는 두꺼워. K값이 크니까. K라는 거는 다이렉트릭 콘스탄트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한 3.9 정도 된다고. 근데 헬프늄 옥사이드 한 16에서 20 정도 돼. 그러니까 두께를 같은 캐패스턴스를 만드는 게 두께가 4배 정도 두껍게 만들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키지가 덜 생기지. 만들기도 쉽고. 응? 실리콘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위에다가 옥사이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라고. 실리콘 위에다 실리콘 옥사이드 자라게 하니까 뭐 서멀 그로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자라게 하는 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만 헬프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 실리콘 위에 헬프늄 옥사이드를 길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안 길러지지 그로스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데포지션이라고 증착을 하는 것이고, 이걸 증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얇은 막을 증착하기 위해서는 ALD를 쓰지. ALD가 기술이 나온다고. Atomic Layer Deposition. 자, 나올 얘기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점 스케일링이 어려워지면서 이 스케일링만 갖고는 도저히 그런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스케일링이 잘 안 되니까 다른 기술들을 넣기 시작한 거야. 가장 먼저 나왔던 이것들 여러분들 내가 그 저거 시간 했고 소자 시간 했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내가 동영상 올려줄 테니까 그걸 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알아. 스트레인을 집어넣어주면 채널에다가 스트레인을 갖다가 걸어주면은 그러면은 모빌러티가 빨라진단 말이야. 모빌러티가 빨라져가지고 모빌러티가 빠르면은 커런트가 당연히 커지게 되지. 모빌러티가 커지면은 커런트가 커지게 된다고. 모빌러티를 갖다 건드린다 우리가. 그래서 뭐 위에다가 그러니까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텐사이드 스트레스를 걸면은 모빌러티가 빨라지고 홀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걸면은 모빌리티가 빨라진단 말이지. 실리콘 저어머늄. 실리콘보다 원자 크기가 큰 저어머늄을 집어넣어서 양쪽에 눌러주는 거지. 그리고 피모스 이렇게 하는 이런 공정을 개발했고. 근데 이게 이레이즈드 실리콘 저어머늄이라고 불러. 이식이라는 공정을 개발한 거고. 여기서는 위에다가 하이 스트레스 필름을 걸어주면 여기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야. 그럼 얘가 당겨지지 이렇게. 그래서 모빌리티를 키워주고. 이런 방법이 이제 90나노미터 테크놀로지에 들어갔고. 자,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사이드 티크니스가 더 이상 얇아질 수 없기 때문에 하이케이를 집어넣는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집어넣어서 더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됐고, 32나노에도 마찬가지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에 2단계가 들어갔고. 자, 왜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 찾아봐. 자, 22나노 가면서는 이렇게 핀펫이라고도 부르고 트라이게이트라고도 불러. 인텔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핀펫이라고 불렀다고.
핀이라는 것은 물고기의 지느러미야.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핀을 세웠다는 얘기야. 핀을. 핀을 세워가지고 이걸 만든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평평한 데서 이렇게 평평한 데 이렇게 게이트 있고 여기 소스 여기 드레인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세우면은 여기 소스 드레인이면은 이쪽 면 세 면을 이용해 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트라이 게이트란 말을 썼단 말이지. 인텔에서 만든 이름은 트라이 게이트, 일반적으로 핀펫이라고 해. 자, 이거는 아까 드레인 커런트를 갖다 늘리는 기술 중에 자, 뭘 건드린 거지, 여기서? 여기서 뭘 건드렸지? 듣구는 있지? A? 면적은 그게 아니야. 그렇지, W지. 위스를 건드렸지. 위스를 늘려준 거 아니야, 위스를. 응? 위스는 일반적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 위스를 키워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위스를 키워야 되는데 위스를 키워준다는 건 디바이스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그럼 스케일링은 반대방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했냐면 위스를 위로 늘려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디바이스를 크게 만들었단 말이지. 디바이스가 더 많이 전류를 여기도 흐르고 이쪽 방향 저 반대 방향 이렇게 세 방향에서 흐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트라이 게이트라고 했단 말이야. 자, 여기에 이게 2011년도에 나왔고 이게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노트북 CPU에는 다 요즘에는 다 트라이 게이트. 요즘에는 그냥 이게 핀펫이 다 일반적인 기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CPU들 AP 이런 것도 다 이 트라이 게이트가 들어가 있어. 아니 핀펫이라고 그러네. 핀펫이 들어가 있어. 자, 이걸 만드는 것들을 보면은 이 공정들을 보면은 여기 한 가지 예만 들어줄게. 우리가 이제 리소그래피가 가장 어려운 공정이라고. 리소그래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ASML의 EUV 머신 왜 이렇게 비싼가 하면은 우리가 작게 그릴 수가 있어야지 작게 만들 수 있는 거냐. 이제 작게 그려주는 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어떻게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펜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두꺼운 펜을 가지고 쓰면은 여기다가 글씨를 쓰면은 당연히 크게밖에 그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크게밖에 그릴 수가 없단 말이야. 펜이 두꺼우면 크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 작은 걸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작게 만들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펜을 점점 작은 걸 그릴 수 있게 얇게 한단 말이야. 그 펜이 작다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가 쓰는 빛의 웨이브랭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작은 걸 그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용하는 건 익스트림 UV 굉장히 짧은 17나노미터인가? 그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단파를 쓰게 됐단 말이지. 지금은 193나노에서 14나노인지 그럴까 아마.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얘기할 텐데 그래야지 작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빛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빛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없는 빛을.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점점 작게 만들면은 그 리소그래피는 점점 어려워지니까 점점 작은 걸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EUV가 나오기 전에 만들었냐가 여기 나온 거야. 여기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텐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텐데 핀펫도 핀이 이렇게 작아야 된다고. 뭐 48 핀의 피치고 핀과 핀 사이의 거리가 48이라는 얘기야. 핀의 위스가 10나노, 핀의 하이트가 뭐 30나노미터, 게이트와 게이트 사이가 뭐 90나노, 뭐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야. 게이트와 게이트 사이가 90나노, 뭐 이런 식으로 돼야 한단 말이야. 엄청 작은 거지. 이걸 작은 걸 그려야 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펜, 볼펜은 뭐냐면 193나노까지만 그릴 수가 있어. 193나노로 썼어, 이 당시에. EUV가 없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기를 그릴 수가 없어. 절대로 그 큰 펜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 없어. 그랬을 때 썼던 방법이 바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이제 쿼드러플 패턴이라는 얘기야. 자, 쿼드러플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나오니까 뭐 다시 나중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모양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어떤 막을 갖다 씌우고 막을 갖다 씌운 다음에 이렇게
엣지를 하지. 식각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렇게 까여 나간다고. 이렇게 까여 나가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만큼 이렇게 남게 돼요. 요만큼 이렇게 얘들이 다 까이면서 요만큼이 남게 돼요. 자,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걸 스페이스라고 그러고, 왜 요만큼이 이렇게 남냐면 여러분들이 비가 올때 처마 밑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비가 올때 처마 밑에 서 있으면 빗방울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지. 이렇게 돼가지고 요만큼이 비가 안 맞게 돼 있어. 건물 같은 데 옆에 서 있어도,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게 높은 건물이면 여기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와서 여기는 안 맞게 됐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요만큼이 남게 돼 있어. 자, 요게 어떤 식이냐면 요 높이에 한 3분의 1 정도 남게 됐단 말이야. 높이 한 3분의 1 정도 남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최소한으로 만들었다 라고 칠때 요거는 그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더 적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소한 그 펜을 가지고, 193나노짜리 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이 요 정도 크기야. 더 이상 작게 못 만들어. 만들려면 막 끊어지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스페이스를 이렇게 엣지를 해. 그 다음에 얘를 걷어내고 나면은 요만한 놈도 이렇게 남게 되겠지. 양옆에, 양옆에 얘를 걷어내고 나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소가 요건데, 거기에 스페이스를 엣지하고 걷어내면은 이렇게 얇은 놈,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보다 작은 놈들만 남는단 말이지.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이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엣지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번에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하면 이렇게 한번 나오지. 이렇게 한 번. 응? 요 정도 사이즈, 3분의 1 사이즈가 나오겠지. 요게 더블 패턴이란 거야. 더블 패턴이. 그러고 얘를 이용해서 또한번 스페이스 엣지를 해. 또한번 스페이스 엣지를 해. 그러면은 더 작은 놈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더 작은 놈들이. 더 작은 놈들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엣지를 해. 얘를 이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펜 가지고는 할수 없었던 굉장히 작은 사이즈까지 할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더블 패턴인 쿼드러플 패턴이라고 부른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만드는 거야. 어? 왜냐?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기 때문에. 그냥 이펜 가지고는 못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별별 방법들을 다 우리가 구안해서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돈이 많이 들게 되는 거지. 돈이 많이 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193나노가 아니고 더 쉬운 방법을 쓰면 되지 않냐. 그래서 만드는 게 EUV라면 이게 14나노인 걸? 그럼 14나노인 지금. 굉장히 작은 펜이, 작게까지 있었어. 이걸 했다고. 근데 문제는 얘 같지. 뭐 2,500만 열 시간은 말이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내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스케일링을 해나간다고 그랬어? 스케일링을 해나가는 동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돈이 점점 많이 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근데 사람들은 계속 이게 빠른 걸 원해. 빠른 걸 계속 원해. 이거 못 만드니까 그만할게요. 안 된단 말이야. 계속 빠른 걸 원한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가 빠른 걸 만들어서 주면은 그 빠른 걸 가지고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처음에 어렸을 때 어떻게 이런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지 않았잖아. 응? 이런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었던 거냐면은 얘가 점점점 빨라지고 돈, 전기를 안 잡아먹게 된 거야. 그러니까 들고 다녀도 될수 있을 만큼인 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만들고 전기를 들쑥게 만들면 자꾸 새로운 상품이 나와. 시장을 엄청나게 만들어놔. 그걸 바탕으로 자꾸 나가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빠르고 돈, 전기를 안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대신에 싸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는 싸게 만들지 못하게끔 하는 것들이 지금 자꾸 나오는 거지. 자, 핀펫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GAA 펫이라는 게 나와. 게이트 올 라운드 핀펫 세 면을 이용하자. 그지? 세 면을 이용하잖아. 핀펫 아니야? 세면 말고 잘라 몇개 더. 몇개더 잘라서 그냥 네면다써 이렇게. 이렇게. 그럼 더잘 들릴 거냐? 그렇지? 더 많은 전기 통할 수 있을 거냐? 그게 게이트 오브 라운드야. 자, 이걸 어떻게 만드냐? 실리콘, 저머늄,
실리콘 주어머늄 이렇게 계속 에피텍실하게 길러. 내가 보라고 한 동영상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실리콘 주어머늄만 내버린다고. 나중에 얘만 쫙 빼버릴 수 있다고. 얘만 쫙 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런 놈이 남는 거지. 그 다음에 게이트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게이트를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게이트 올라운드를 잘쓸수 있어. 자, 지난 20년의 시모스 소자 개발은 이제 스케일링만 하다 이제는 클래식한 스케일링이 아닌 자꾸 다른 방법들을 집어넣는, 그렇게 하면서 빨리 하는 방법들로 변해왔단 말이야. 스트레인드 실리콘 쓰고,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고, 트라이 게이트 쓰고, 이제 뭐 GAFS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방법까지 집어넣으면서 디바이스 사이즈 스케일링으로 에리어하고 퍼포먼스의 베니핏을 가져왔지만 점점 어려워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하고 싶은 얘기고. 자, 이게 이제 시모스 테크놀로지에서 일이고. 자, 낸드 프래시, 이거 메모리 쪽이지. 우리가 흔하게 쓰는 메모리는 D램과 프레시 메모리에서 D램과 프레시 메모리의 장단점 여러분들 다 찾아봐. S램 있지 않나요? 세팅 메모리. S램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트랜지스터 6개가 구성된 거라고. 얘는 메모리라기보다는 로직 쪽에, 아니니까 로직 쪽이라, 로직은 아니지. 메모리는 메모리인데 로직 회사에서 만들게 돼 있다고. 왜냐면 MOSFET 만드는 쪽에서 하면 되니까. 자, 낸드 프레시도 마찬가지야. 낸드 프레시 IDVG 커브 보면은 트랜지스터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하나 더 있어? 옛날엔 플로팅 게이트라고 불렀고 지금은 차지 트랩 레이어라고 해. 차지를 잡아내는 데야. 그런 게 여기 가운데 있지. 그래서 게이트에다가 바이어스를 줬을 때 흐르던 일렉트론이 여기 잡히면은 그러면은 IDVG 커브가 변한단 말이지. 이렇게 차지가 여기 잡히면은 변하지.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낸드의 원리라고 했어. 일단 찾아봐. 이거 다 찾아봐요. 응? 이걸 일일이 다 가르치면서 할 수는 없어. 자, 그래서 그런 셀을 갖다가 8개를 갖다 쭉 놓고 하는 것이, 그러고 이건 들락날락 하는 게이트들이고, 그게 낸드 프레시라고, 낸드 프레시 셀이라고.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그 용량이 커다란 메모리를 원하잖아. 뭐 4기가짜리 주면 16기가짜리 없어요라고 그러고, 16기가짜리면 32기가 없어요라고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작게 못 만들어. 아니, 작게 만들려면은 EUV 같은 거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EUV 같은 건 돈이 엄청 든단 말이지. 그걸로는 이렇게 못 만들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세워버렸지. 세워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요걸 갖다가 리스하는 데 드는 노력을 안 해도 되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대포를 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치 이렇게 하고 구멍 파고 여기를 날려버리면 된다고. 그러고 게이트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지. 그렇게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버티컬 랜드, 3D 랜드가 나온 거지. 이렇게 갔다고. 자, 다 한번씩 들었던 얘기일 테니까 계속 지나갈게. 자, D램 마찬가지야. D램은 단순해. 게이트가 그 차지를 넣어줬다 빼줬다 할수 있는 트랜지스터와 차지를 갖다가 저장했다가 놔줬다 저장했다 놔줬다는 캐패서, 이거 두 개로 구성된 게 기본적인 트랜지스터라고. 그래서 워드라인, 빈라인에다가 트랜지스 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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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트랜지스터, 원 캐퍼센스 이런 게 무지하게 많이 된다고. 근데 이게 전에 얘기했지만 계속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트랜지스터가 작아지는 건 뭐든지 좋지만 캐파시터가 작아지는 건 안 된단 말이지. 캐파시터는 전화가 있으면 1, 없으면 0, 있으면 1, 없으면 0이기 때문에 캐파시터 사이즈는 충분해야지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여기 캐파시터가 너무 작아. 그래서 일렉트론이 뭐 한 개 있어. 그럼 얘를 읽었더니 없어졌어. 이런 식이면 안 된단 말이지. 읽어도 그냥 얘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캐파시터 사이즈는 커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읽어도 저기 없어야 돼. 그러니까 면적이 커야 돼. 근데 면적을 작아야 돼. 작게 만들어야 돼. 근데 면적이 커야 돼. 모순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캐파시터를 이렇게 위로 올려버린 거지. 이렇게. 위로.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 이렇게. 위로 올렸다고. 응? 그러면은 면적은 작지만 면적을 크게 만들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스택드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쪽은 이제 얘를 갖다 이렇게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했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위로 구조체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방향으로 했고 옛날에 IBM은 이렇게 땅을 팠어. 그래서 이 트렌치 구조라고 그러지? 트렌치 구조, 트렌치 스트럭처를 했는데 얘네들이 싸움을 하다가 결국 얘가 이기는 바람에 삼성이 석권하게 된 거야. 삼성하고 우리나라 석권하게 된 게 이 두 개의 싸움에서 이게 훨씬 더 나중까지 갈 수가 있게 돼서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다 이런 트렌치 스택트 구조로 다 만들고 있지. 땅을 파는 것보다 건물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편했어. 그랬던 거야. 아무튼 이것도 보면은 봐봐.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생각해봐. 세워가지고 일단 이제 공정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 굉장히 어렵게 지게. 그 때문에 계속 모든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CMOS 로직 쪽 테크놀로지도 스케일링의 한계. 낸드도 이거 지금 세웠는데 더 높이 세우고 있어. 더 높이 몇 개 더 쌓자고 계속 올라왔어. 이게 끊임없이 쌓을 수 없다고. 끊임없이 쌓을 수 없다는 거야. 뭐 계속 어느 정도까지 지금 128단으로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모르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지금 상황이 그렇고. D램도 마찬가지야. 계속 이걸 갖다 캐파시터 사이즈를 키우면서 사이즈를 줄인다.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 스케일링이 계속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것이 아닌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다른 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걸로써 이제 어떤 다른 기술들의 얘기가 나온 거야. 지금 이제 GAA 했다 하면은 GAA가 결국은 이렇게 나노 와이어들이 이렇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 걔네들 이렇게 버티칼로 세우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좀 더 공간을 덜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것이 기존의 기술을 계속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낸드하고 D램이 있었는데 얘네들의 현재의 뭐 1T1C의 D램이나 아니면은 플래시셀의 낸드라 이런 거 아니고 뭐 이런 RE램이라든지 뭐 CD램이라든지 PC램이라든지 STTM램이라든지 FE램이라든지 이런 애들로 지금에 있는 1T1C 그러니까 720 1T1C D램이나 낸드를 바꿔보자라는 연구들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은 지금 다 차지를 이용한 거라고. 캐파시터, 트랜지스터 다 차지가 움직이는 건데 차지가 아닌 타입으로 한번 해보자. 뭐 스핀을 가지고 해보자. 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만 봐도 얘네들이 연구하기는 쉽지는 않아. 이게 이제 얘네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MOSFET을 이용한 CMOS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낸드 D램 얘네들을 갖다가 대체하기는 쉽진 않아 보인단 말이지. 스케일링이 계속될 것이냐? 어렵다는 얘기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기술을 찾아야 한다는 거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자꾸 더 든단 말이야. 돈이 자꾸 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돈이 더 들어. 그러니까 돈이 더 들면서 하는 거는 싫다고.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사이즈만 줄이는 거는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게 된 거야. 2015년도에 전에 얘기했잖아. ITRS 반도체 쪽에서는 로드맵, 인터내셔널 테크놀로지 로드맵 포 세미컨덕터라고 해서, 자,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렇게 소재를 만들 거니까 너는 뭐하고, 너는 정전 만드는 뭐하고, 게이트 스택 만드는 뭐하고, 뭐 리스하는 놈은 뭐하고, 뭐 엣지하는 놈 뭐하고 다 정해줬다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정해주는 게 의미가 없다. 왜냐? 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지 잘 모르겠어. 더 줄어들 것 같진 않아.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2015년도에 2021년 이후에는 트랜지스터가 슈링킹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는 더. 물론 조금씩 가지. 이제 다른 방식. 아까도 얘기한 뭐, 넌 클래시컬하게 GAA라든지 뭐, 핀펫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가지만 사이즈 자체 줄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뭐 여러 회사들에서도 글로벌 파운드리 세 번째 정도 큰 파운드리 회사야. 제일 큰 파운드리 회사가 어디지? 세계에서? 그렇지. TSMC지. 넘버 2가? 그렇지. 넘버 2가 삼성이지. 얘네가 GA가 글로벌 파운드 넘버 3쯤 됐는데 얘네들이 손 들었다고. 난더 이상 줄이지 않을래. 못 줄이겠어. 더 이상 줄이지 않. 얘가 옛날에 얘가 누구였냐면 얘가 AMD라는 회사였다고. 응? AMD라는 회사가 인텔이랑 경쟁을 했는데 인텔이 너무너무 잘해. 얘는 따라오기가 벅차. 그래서 나는 이제 프로세스 안 할래. 공정은 안 할래. 그냥 설계만 할래. 그래서 AMD라는 회사가 설계만 하는 AMD와 공정 소재를 만드는 거, 공장 가지고 소재를 직접 만드는 글로벌 파운드리로 두 개를 회사를 나눴다고. 그래서 얘 이걸 갖다 얘가 계속 만들어줬어. AMD가 계속 만들어줬어. 그랬는데 얘가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 TSMC로 가지. 왜냐면 TSMC 기술이 최고니까. 얘는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얘하고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경쟁하고 있는 거고. 경쟁이라고도 뭐한 게 많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만들어주세요 하고 맡기는 회사들을 팹리스라고 부른다고. 팹이 없어. 설계만 하는 애들이야. 팹은 얘네들한테 주는 거야. 팹 공정 해달라고. 파운드리한테 주는 애들이야. 제일 큰 회사는 팹리스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어디 있겠어? 어디야? 애플도 크겠다. 애플도 크겠지만 애플보다는 저 회사가 좀더클것 같은데. 그렇지. 퀄컴이 좀더 크겠지. 퀄컴이 좀더 크겠지. 인텔은 팹리스라고 안 하지. 인텔은 자기 팹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회사를 IDM이라고 부른다고. 인테그레이티드 디바이스 메이커라고 팹하고 저기 팹하고 설계를 동시에 하는 회사. 이런 회사가 몇 없지. IDM이지. 지금은 뭐 순수한 의미로 IDM은 메모리 회사 빼고는 인텔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인텔밖에 없지. 남는 회사가. 인텔이 지금 하도 죽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전부 다 파운드리로 가는 구조지 지금. 얘네들도 TSMC, AMD도 TSMC. 또 가장 시총이 제일 큰 반도체 회사가 어디야? 시가총이 가장 큰 반도체 회사. 너 인텔이야. 인텔이 자리를 내줬지 얼마 전에. 아니지. TSMC는 파운드리 그렇게 시총으로 크진 않아. 그렇지. 엔비디아지.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를 지 그래픽 GPU를 만든지 이 GPU가 그래픽뿐 아니라 인공지능 쪽에 쓸 수가 있게 됐단 말이야. 코어, 멀티코어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수요가 엄청나지고 얘네가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엔비디아가 넘버원이 되고 있다고. 얘네들이 다 TSMC로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라고. 다. 그런데 애플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TSMC로. 그런데 얘가 다못 만들어줘. 얘가 다. 그걸 다 돈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넘치면 산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회사들은 다한 회사가 만드는 걸 원하지 않아. 한 회사가 만들다가 야, ASM을 공정회사에 공정 장비회사인데 장비회사가 왜 나오냐. 그래서 파는 장비의 값이 커서 그렇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 큰 회사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엄청난 회사는 아니라고. 아무튼 그래서 한 회사에서만 만들기 말하지 않아. 왜냐면 이러다가 얘네가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못 만들게 버리면 망해버리는 거라고. 때문에 세컨 소스가 항상 필요해. 그 세컨 소스가 누구냐면 얘지. 지금 공정을 할수 있는 7나노 이하의 공정을 할수 있는 유일한 회사, 유일한 회사라고. TSMC와 삼성이. 그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자, 내가 처음에 2007년도에 학교에 왔을 때 그때 하이케이 메탈게이트 한참 얘기하고 있었다고. 내가 연구했던 분야가 하이케이였고 하이케이 메탈게이트 했었고 그게 상업화가 돼서 들어갔어. 그다음에 넌플랜하고 모스펫 핀 페트라이게이트 됐어. 그리고 뭐 채널 스크린 뭐 이건 이미 들어간 것이고 얼터너티브 채널 저머늄 3.5로 해가지고 모빌러티가 높은 그런 걸 쓰겠다 라는 연구 이거는 아직도 의문이고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현으로는 3D 인테그레이션이야. 왜 그런 땅 좁은데 로직에서 한 층만 쓰냐. 두 층, 세 층, 네 층 올리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하는 일이고 그거 열심히 하고 이건 어느 정도까지는 될것 같아. 어느 정도까지는 될것 같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근데 또그 이외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더 이상 스케일링이 어렵다. 스케일링이 어려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빠른 걸 원해. 빠른 걸 원해. 빨라져야 돼. 어떻게든 빠른 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그래야 계속 시장이 열려. 그러면서 이 산업이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실리콘이 아닌 뭐 다른 걸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거야. 뭐 스핀, 차지가 아닌 스핀을 쓰는 스핀트로닉스라든지 카본 나노튜브, 그래핀도 있겠지? 뭐 아니면 나노와이어? 이 나노와이어라는 것은 바텀업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셀프 어셈블리가 마찬가지로 바텀업을 얘기하는 거고 유로모픽, 퀀텀 이펙트 디바이스, 퀀텀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얘기가 나와. 그리고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능성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정말로 이걸 대체하면서 쓰일 수 있을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실리콘 기술을 꺾어야 된단 말이지. 실리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가 얘기해보면 우선은 엄청나게 값싸게 만들 수 있어. 비싸다고 그랬잖아. 비싸다고. 점점 비싸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비싼다는 거지. 이게 트랜지스터 한 개를 만드는데 정말로 엄청나게 싼 값을 만드는 거야. 한 번에 빡 하면서 그 정도로 싸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단 말이지. 상대 기술이 되려면은 지금 여기 내가 쓰는 게 이게 그 갤럭시 S10인데 이 안에 아마 A9인가 A10인가 그 엑시노스 그 칩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한 100억 개 정도가 들어간다. 100억 개 정도 트랜지스터가 안에 들어가 있어. 그 정도로 갖다가 만들어서 얼마에 파냐? 15불, 20불, 2만 원. 그 정도에 판단 말이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얘기야? 그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 게. 그런데 얘를 갖다 대체하려면은 칩 퍼포먼스가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한 배, 두 배 빨라, 두 배, 세 배 빨라지게 아니고 10배, 100배가 빨라져야지 우리가 바꿀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냥 얘가 다른 기술 썼더니 두배 빨라져요. 절, 안 쓴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여태까지 깔아놓은 거를 가지고 다시 깔아야 돼. 근데 겨우 두배 빨라지고 그걸 다 버리고 지금 깔아놓은 게 한 몇백 조가 깔려 있는데 안 그런단 말이지. 그 정도의 격차를 갖다 벌리는 기술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고 10에 10승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었는데 컴퓨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그래핀이라는 얘기 많이 나온다고. 그래핀 한동안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뭐냐면
이걸 이게 모빌러티가 뭐 크단 얘기야. 뭐만 이렇게 실리콘이 이제 만이야 10만 막 이렇게 실리콘이 엠모스가 한1000 정도 나오거든.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 100배 빠른 거 아니냐. 뭐 그럼 뭐해 얘 가지고 집에 10승기를 갖다 놓을 수 없는데. 뭐 카본 나노 튜브 엄청 빠르지. 한개 만들면 빨라. 근데 얘가 10에 10승계 100억 10억 개를 갖다가 쫙 놔야 된단 말이야. 10억 개를 100억 개를 100억 개를 갖다가 내가 원하는 정확하게 놔야 돼. 이럴 방법이 없다고. 이런 방법을 가졌어. 한 개는 빨라. 한 개는 빨라. 한개 빠르지만 100억 개를 만들 수가 없어. 이런 것들 못 쓴단 말이지. 리프로덕티빌리티, 릴라이빌리티 중요하고 파워 매우 중요하고 파워를 줄이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걸다 만족시키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내가 보기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실리콘은 우선 기본으로 써야 돼. 실리콘을 갖고 있는 우리가 실리콘 공정 기술은 기본으로 써야 돼. 왜냐면 이 기술이란 게 너무 엄청난 거야. 너무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 1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 조그만 놈을 다 제대로 딱 놓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기술이 세상에 있을 수 있냐고. 어? 100억 개를 갖다가 딱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 앞에 내가 나오겠지만 옛날 하는 얘기했어. 이게 나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엄청난 수준이냐면은 우리가 300mm 웨이퍼를 쓴다고. 300mm 웨이퍼에 뭐 데포지션을 하던 에칭을 하던 1나노미터가 여기 끝하고 여기 끝이 달라져서 안 돼. 1나노미터가 여기 끝이나 여기 끝이 달라져서 안 돼.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 부산을 갔다가 325km로 갔을 때 개미 하나가 1.08나노미터. 개미가 있냐 없냐를 갖다가 우리가 갖고 노는 거란 말이야. 서울에서 부산 사이에 저기 개미 있어. 개미가 있으면 틀렸어. 끝났어. 이런 거란 말이야. 그 정도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이야. 그렇게 엄청난 기술을 이미 우리가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다른 걸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 기술을 쓰면서 우리가 다른 걸 갖다 못 조금 넣을 수는 있어도 그 기술을 버리면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술, 공정 기술은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MOSFET이라든지 트랜지스터, 캐패서가 아닌 다른 것을 만들 수는 있겠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는 될수 있어도 그 기술을 버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자, 또 하나의 우리가 그 과제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파워. 파워를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어. 우리가 현재 2005년에 27밀리언, 100만이지 밀리언이면 2700만 개의 서버가 14기가와트, 14개의 뉴클리어 파워플랜트 정도 사용했다고 전 세계에서. 근데 이게 점점 전체 2015년에 보면 전체 일렉트리시티의 4% 썼고 2030년 정도 되려면 한 180개의 뉴클리어 파워플랜트 줘야 돼. 핵 발전소를 줘야 돼. 발전소를 이렇게 많이 필요해야 돼. 왜냐면은 IoT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다 전자 소재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냉장고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갖고 다니는 전자칩이라는 건 없었다고. 시계에 들어가는, 전자시계에 들어가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핸드폰 다 들어오더라지? 그 다음에 시계에 보면은, 그러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다 있지? 여기 끼는 것들도 소재가 들어가지? 전기를 엄청나게 다 먹는 애들이란 게 애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엄청 필요, 점점 더 필요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지스터 기술로 걔네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전력을 어떻게든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되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여태까지 우리가 쓰는 것은 폰 노이만 구조를 가지고 CMOS를 이용해서 했단 말이야. 폰 노이만 구조에 CMOS를 가지고 CPU만 메모리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 거면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닌 방식. 예를 들면은 뉴로모픽 같은 거. 뉴로모픽 같은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걸 인지할 때 우리가 사람이 개를 보고 고양이를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알수 있다고. 아, 쟤는 개, 얘는 고양이. 그렇지만 그걸 지금 현재 폰 노이만 구조에서 얘가 개와 고양이 구별하게 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얘가 개인지 고양인지를 갖다가
한 번에 잡아서 맞힐 수 없어. 맞힐 수 없어. 우리는 개의 특성을 점점 분석을 하고 그 점점 분석한 거를 개의 특성 점점 분석한 이놈 저놈을 다 비교해보고 아, 아니구나. 그러니까 얘는 고양이랑 다 비교해보면 아, 얘 고양이랑 더 맞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 많은 전기세가 걸린다고. 그런데 인간의 구조는 그렇게 안돼 있어. 이런 시스템은 인간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걸 갖다가 훈련을 통해서 러닝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개의 특성들 고양이의 특성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었다고. 그거에 순간적으로 들어오면 걔가 그거와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전기를 덜쓸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런 특정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퀀텀 뭐 인탱글먼트하고 뭐 슈퍼포지션이라고 그러지? 뭐 그렇죠. 인탱글먼트 슈퍼포지션 간섭하고 중첩하고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걸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야, 퀀텀 컴퓨팅.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어. 이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걸 동시에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혁신적인 방법이지, 사실은. 이걸 요거에 맞는 소자를 만들기 어려운 거지. 요걸 만족시킬 수 있는 퀀텀 이펙트를 발현시킬 수 있는 소자를 만들기 어려운 거지. 그리고 폰 노이만 구조에서도 왜 시모스만 쓰냐, 시모스 아닌 걸 한번 써보자라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 전기를 갖다가 덮개 접게 쓰기에서. 그래서 이러한 방향들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 왜냐? 전기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발전 방향을 보면 실리콘 테크놀로지 발전 방향을 보면은 계속 스케일링을 지속하는 무어의 방향이 계속 간다와 단지 스케일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다른 디바이스들, 아날로그 디바이스, 패시브 디바이스, 하이볼티지 디바이스, 센서 뭐 바이오칩 같은 것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로직과 메모리들을 엮어가지고 할수 있는 모대모 다이버시피케이션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 그러고 계속 그래서 디바이스의 숫자는 많아질 거야. 우리가 그냥 메모리, CPU 두 개만 단순히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들이 생길 것이고 그 바탕에는 실리콘 기술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것이야. 실리콘 공정 기술을. 왜냐면 이렇게 뛰어난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들은 없으니까. 자, 여기 인더스트리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페미니스 파운더리겠다 그랬지? 이제 그걸 갖다 같이 하는 회사가 IDM이라고 그랬고. 자, 얘는 설계를 하는 거고 우리가 트랜지스터, 캐파시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엮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덧셈하고 뺄셈할 수 있게끔 뭐할수 있고 하니까 뭐 CPU도 만들고 AP도 만들고 뭐 통신칩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지 뭐 센서도 만들 수 있고 CMOS 이미지 센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만드는 애들 파운드리 동시한 애들 IDM 이렇게 칩이 만들어지면 그 칩을 넘겨주면은 그걸 갖다가 패키징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인데 이렇게 쌓아서 방열도 되고 이렇게 전기 시그널을 뺄수 있게 소켓을 갖다 달아주는 거죠. 이렇게 패키징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테스팅하고 패키징하는 회사를 아웃소스트 세미콘덕터 어셈블링 테스트라고 오싯이라고 그러지. 이런 인더스트리가 있고 또요 파운드리 이 만드는 애들한테 장비 공급하는 회사, 뭐 ASML, Applied Material, 뭐 Lam Research, Tokyo Electronics, 원익 이런 회사들, 주성 그리고 재료 공급하는 회사, 마스크샵 재료 공급하는 회사 이런 회사도 있고 나오면 걔네들은 서피스 마운트 해가지고 PCB에 박아 그러면 걔네들 갖다가 스마트폰에도 넣고 PC에도 넣고 IoT, 카, 텔레콤, 바이오, 항공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후발 산업. 또이 윗산업으로 가보면은 뭐 정밀 기계, 뭐 신소재, 파인 케미스트리, 뭐 표면 가공, 베큐 진공, 소프트웨어, 옵틱 이런 걸로
공정을 막게 한다든지 검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산업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 넓은 산업 구조 중에 뭘 잘하냐면 여기서 IDM에서 로직 쪽과 메모리 쪽이 있어. 로직이 한 3분의 2, 메모리가 3분의 1 정도 돼. 지천 시장에. 요거란 50에서 70% 정도 하고 있지.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야. 로직에서는 팹리스 큰놈 하나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삼성이 조금 해.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삼성이 조금 해. 한10% 정도 하려나? 15% 하려나? 10% 하려나? 그 정도 하는 게 다야. PC 뭐 이런 데들이야 뭐 그냥 후발이니까 우리 제품 정도 쓴 거고. 여기 장비 쪽 머니 규성 정도야. 이 앞에 분들 큰애들의 전체의 한 10%, 20% 안짝이야. 뭐 그리고 이런 소재 중에서도 싼 소재, 싼 것들은 우리가 해. 비싼 건 못해. 비싼 건 일본에서 많이 가져와 주로. 자, 그럼 얘네들은 왜 이렇게 안 되냐? 왜안 되냐? 어려워서야. 어려워서. 이게 보면 어느 나라나 보면은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 PC, 자동차 이런 조립산업 먼저 한다고. 냉장고 만들고, 텔레비전 만들고, 중국도 그거 다 만든다고. 조립산업 한다고. 조립산업 하다가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게 할수 있는 소재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비싼 부품이 바로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이지. 좀더 비싼 걸 한다고. LCD, OLED. 왜 중국으로 갔냐? 그게 더 쉽거든. 하기가. 그러니까 쉬운, 좀더 쉬우니까 중국 애들이 하다가, 아, 내가 이거 만들다가, 아, 내 거,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반도체? 지금 하려고 계속 하고 있지. 엄청나게 돈 포함을 하려고 하고 있지. 왜냐면 내가 써야 되는데 자꾸 해외 걸 쓰다 보니까 내가 만들겠다라고 쓰고 있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꾸 후방으로 가야 되네. 후방. 여기 있었고, 제일 처음에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소자 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는 거고, 계속 뒤로 가. 일본도 그렇게 뒤로, 미국도 그렇게 뒤로 갔고, 우리도 뒤로 갔고, 왜냐면 그게 더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계속 가는 거야. 자, 이거 보면 우리나라가 장비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로 뒤쳐져 있는지, 이거는 2017년도야. 2017년도 보면은 장비 시장 규모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우리는 10개, 10등 안에 드는 회사가 없어. 제일 큰 회사가 SMS 정도야. 그러니까 할 것들이 많지. 장비 쪽에서. 계속 해야 되고. 자, 국내 장비 점유율 2016년 현재 국내 업체 시장 점유율 뭐 비싼 장비들은 이래. 싼 장비들은 많이 하고. 싼 장비들 많이 하고. 이걸 조금씩 늘려가고 있어. MI에서도 뭐가 들어오고 인스펙션 하는 거야. 인스펙션 계측 장비 뭐 조금씩 조금 검사 장비 조금씩 우리나라가 요 방면에 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소재 업체가 지금 좋은 회사들이지. 좋은 회사들 대기업의 소재 업체인데 그 회사들은 어차피 이제 경쟁이 중국하고 치열하게 붙게 돼 있어 앞으로는. 그러면서 그 LCD 중국으로 넘어가듯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고, 밀려갈 수밖에 없다. 물론 반도체가 조금 더 많이 복잡하다는 게,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100억 개 쓴다고 트랜지스터를. 그런데 LCD, OLED 한 10개, 20개 들어간다고 그러네. 셀 하나다. 그러니까 쉽지, 훨씬 쉽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언젠가 얘네들도 같이 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저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수익성이.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뒤를 하러 가야 된단 말이야. 자, 이거는 왜 보여주냐면 퀀텀 미라솔. 이건 왜 보여주냐면은 반도체 공정 기술을 알고 있으면은 이러한 다양한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디스플레이라는 거야. 디스플레이. 여기에 나비에 막을 갖다가, 나비는 요 틈에 막에 틈, 그러니까 나비가 보면은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
그게 색상이 있는 색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공기와 공기의 틈에 의해서 빛이 위에서 반사되는 놈, 아래에서 반사되는 놈이 간섭에 의해서 파란색이 될 수도 있고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요 틈을 갖다가 조절해 버리는 거야. 틈을 갖다가. 맴스 기술이지, 맴스 기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반도체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그걸로 맴스라고 센서를 하고 시모스 이미지 센서 다 반도체 하는 거지. 반도체 기술 다 반도체 기술 갖고 한다. 공정 기술. 왜냐면 워낙 우리가 그걸 크게 발전시켜놨어. 그걸 이용해서 쓴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이런 소자에 대한 공정을 해야 돼. 소자를 내가 무슨 소자를 해봐야겠다. 이런 걸 가져와야 한단 말이야. 응?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이런 것들 하면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거지. 자, 요 밑에 하나 주석을 아니 저기 있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세 바신데, 세상을 바꾸시는데, 이거 한번 다 보도록 해. 알았지? 자,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 그러고 여기 보면은, 뭐 공정들 이렇게 많다고 자료들 많아. 사실은 내가 반도체 공정이라고 내가 가르치지만 인터넷 보면 더 많은 그게 있어. 더 많은 자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면 더할수 있어. 근데 그 자료들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나는 소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이라고. 여기들 보면은 다 하지. 근데 소자하고의 관련성이 없단 말이야. 나는 자꾸 소자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 무지하게 많아. 이거는 그리고 우리한테는 당연한 일이야. 이거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일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꾸 학생들이 보면 착각을 하는 게, 뭐, CVD, ALD, H, 리소, 이걸 왜 관제 했다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뭐냐면, 그걸로 어떤 모양의 소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그걸 어떻게 소재를 그걸 갖다 구성하는데, 내가 지금 소재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 쪽에서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고민하고 해줄 수 있어야 되지. 그걸 소자를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공정만은 너무나도 많은 자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내가 소자 얘기를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소자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런 사람 찾는 거라. 소자랑 연결시켜가지고 공정을 보게끔 하는 거지. CBD. 그냥 그건 너. 그 장비 사면 다 돼. 다 되는 거라고. 자, 질문.